10시 파란색 흰자 위에 전부 다 시선은 왼쪽으로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. 오른쪽부터 가실까요? 네. 아니 모델 이미 대한민국 대표하는 모델이신데 모델 지망생의 삶을 사셨어요. 아마 그때 나의 어린 시절 홍진경의 마음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원 없이 한 없이 멋있는 포즈 보여주시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르완다에서 케일리아라는 여성으로 살다 온 홍진경입니다. 저 역시 정말 김태호 PD님과도 태경 PD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,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. 타인의 삶을 살아본다는 거.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제 제가 이 가브리엘 때문에 모델 잊고 살았던 나 모델이라는 직업이 또 있었지, 또 예전에 이렇게 모델을 하려고 워킹 연습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, 다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었고요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다시 워킹 연습도 하고 르완다에서 모델로 살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들었었냐면, 나 맞아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저 막막했었거든요. 내가 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. 왜냐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모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는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? 그러면서 뭔가 제가 저의 인생을 구상했을 때 예능인이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모델로 출발했지만,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제 그런 예능인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지만, 그런 시선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그 모델로 사는 그 아이들이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. 누가 여기서 탑 모델이 될지가.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델이라는 직업 하나에만 목매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. 지금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모델만 하고 있는데.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친구들한테 제가 예능인의 또 다른 삶을 살아온 것처럼 다른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틈마다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봐. 학교도 좀 다니고 이게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돼라는 저의 경험들을 좀 많이 나누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.